악수하자, 포옹하자. 쟤 뭐야? 그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미친 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진짜 99% 이.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주 귀염 뽀짝한 강아지 소리가 왔다 갔잖아요. 거의 뭐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의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왔음에도 영역동물인 사모님과 애기씨 이 고양이 두 친구들은 영역 안에서 바짝 긴장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소리가 지금보다 체구가 더 컸던 사료가 내려왔네요. 와, 그날의 상황이 어땠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개랑 고양이랑 합사를 하는 게 맞을지, 만약에 합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개랑 고양이 합사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둘 사이에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친해지기 힘든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100% 합사 성공입니다. 3개월령 근처에 완전 새끼냥과 새끼 멍인 경우, 요때는 티라노사우루스 새끼가 와도 같이 합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렉스 불러봐요. 조기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들잖아요. 핵심 사야 시기에 개고양이를 같이 데려와서 기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 언어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가 하는 행동들을 조금씩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이계국어가 가능한 거예요. 강아지인데 막 그루밍 엄청 막 고양이인데 막 짖는 듯이 낯선 사람 오면 막 반응하고. 이 여러 가지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합사 100%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합사가 이렇게 100%인 시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70%에서 80% 정도 합사 성공률이 될 수 있는 그 다음 포인트. 한쪽은 어른, 한쪽은 핵심 사야 시기. 뉴스 기사나 뭐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새끼는 잡아먹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나 많은데, 그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그래도 새끼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느 정도는 허용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성견과 새끼냥이가 있다라고 하면 성견이 새끼냥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까불까불해도 그래 많이 까불어라 에휴 귀찮아 하고 피한다거나, 성묘와 새끼강아지가 있더라도 고양이들이 한번 빵 한 대 때리고 그냥 간다거나 죽자 살자 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상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잘 못 품어요. 재밌는데? 저기 있으니까 나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이쪽은 지쳐서라도 아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합사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성견이나 성묘가 나이가 너무 이제 노령이다, 에너지 레벨 차이 때문에 조금 피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사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너무 좀 몸이 아프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아기를 만나도 얘가 아기라는 걸 인식을 할까요? 원래 스킨십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기가 실수로 이렇게 툭 치거나 만지거나 하는 거는 봐줘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들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성견과 성묘들도 사람 애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이해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밥 먹고 왔습니다. 이제 뚝 떨어집니다. EBS 고양이를 부탁해 할 때도 솔루션 촬영하러 많이 갔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성묘와 성견의 합사. 댕댕이들은 일단 들이대요. 신나고 반갑잖아요. 일단 들이대요. 악수하자. 악수도 아니야. 포옹하자.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쟤 뭐야? 이런 상황이 처음부터 벌어지니까 극혐을 하게 되고 악질하고 막 놀래가지고 빡 때리고,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이없잖아요. 나를 때려?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개는 고양이를 보면 막 미친듯이 짖고, 고양이들은 막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막 숨어, 심한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막 대소변 실수하고 도망가고. 트라우마된 상황에서 다시 합사를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안 되는 거, 반반이지만 이걸 다시 한 75%까지 끌어올리는 게 오늘 콘텐츠의 중요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남편 되실 분은 개가 있고 와이프 되실 분은 고양이가 있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둘 다 딸린 식구가 있는데 요 시점에 무엇을 확실히 해야 합사 확률을 25% 정도 올려줄 수 있는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좋아하는 위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핵심 영역으로 지내는 곳에 대해서 세팅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합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개들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보호자와 밥. 아, 너무 했나? 보호자와 밥과 산책. 맨날 보호자 소파 근처에서 막 뛰어다니고 봐보세요. 바로 반응하잖아요. 소리 생각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너무 보호자 근처에 못 오고 항상 좀 밀려나고 그냥 방 하나에 처박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 한 걸음 뒤에 항상 이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막혀버리면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는데 계속 앞에서 하고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가 예뻐 보입니까? 소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파부터 중심을 두고 소파 근처에 강아지는 못 올라오지만 고양이는 올라갈 수 있는 수직 공간. 꼭 소파 근처여야 돼요. 보호자 옆. 소형견은 가능하면 고양이랑 같이 있을 때는 계단 없이. 왜냐면 그 아래쪽에 있어도 충분히 만져주고 예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경계선 정도는 1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아지들이 신나게 이 1차원적인 바닥에서 뛰어다니는 상황이 되면 고양이들이 좀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붙이지 않고서도 그냥 이 가구들 배치나 이 수직 공간들 연결성을 이용해서 거실 공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걸어다니면서 강아지들 오 여기 있구나. 개의 길과 고양이의 길을 서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것. 근데 특히 그게 중요한 게 어디다? 거실 소파 기준에서. 그렇게 접근성을 둘 다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공간 세팅을 하십시오. 개들은 원래 땅을 열심히 파는 습성이 있어요. 두더지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도 신나서 이거 파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양이는 그 프라이버시 너무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개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 방 하나에 넣으시고 그 방 문은 세이프가드로 막으세요. 뛰어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만 해서 좀 세팅을 해버렸다?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를 고양이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닥 공간을 살짝 띄워서 개는 못 지나가고 고양이는 지나다닐 수 있도록 높이를 좀 높여주는 방법. 아무튼 개만 못 지나갈 하지만 고양이는 최대한 좀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집에서 고양이들이 좀 조용하게 자는 시간도 길고 느긋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개들이 그걸 또 허용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준 그 방에 고양이가 언제든지 쉬러 갈 수 있도록 다 꾸며주시는 거. 꾸며준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풀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로 방 하나 정도는 세팅을 해놓는 것. 겹치는 생활 공간에도 고양이를 위한 네, 스크래처 같은 것들은 항상 있어야지 고양이가 편하게 영역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사에 너무 중요한 부분 댕댕이 매일 산책하세요. 콧바람도 쐬고 자기 여러 가지 냄새 노즈워크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아야지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건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집에만 계속 있어. 그럼 집에서 항상 눈에 보이는 야생의 것은 뭐가 있죠? 고양이. 그때부터는 이 고양이 막 쫓아다니고 단독 사냥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강아지도 매일매일 실컷 우리 강아지가 필요한 만큼 산책해 주겠다가 선행돼야 이 합사 성공률이 높아진다. 성견이 있는데 둘째로 고양이를 데려올 거야? 이때 첫 번째로 우리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개의 반응성을 확인하세요. 산책하다가 길고양이 봤을 때 항상 흥분해. 막 짖어. 막 쫓아가려 그래. 이런 경우에는 합사하기 진짜 힘들어요. 타고나기를 고양이나 다른 날짐승을 보며 흥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집에 강아지가 있는 집에 고양이 입양을 고려할 때는 그 강아지를 데려와서 고양이 앞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 집은 탈락. 합사하기 너무 힘들게 뻔하거든. 근데 데려왔어. 이런 정도면 합사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흥분도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꼭 체크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사료. 고양이가 개 사료 먹으면 큰일 나나요? 개가 고양이 사료 먹으면 큰일 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양이에게 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개에서는 포함이 안 돼도 괜찮은 타우린 같은 경우에 고양이는 무조건 사료로만 섭취를 해야 되고 질병이 생기는 거, 영양 결핍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전용 사료를 고양이가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단백질, 필요 단백질 양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호자분이 제한급식 딱 심판 보셔야죠. 너는 넣고 너는 넣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뭐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애가 서로 바꿔서 먹었어요 했을 때 갑자기 막 몸이 아이고 배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영양이라는 거는 되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가 각자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 중요하다. 개들이 고양이 밥을 뺏어 먹는 경우라고 하면 고양이 먹는 사료는 조금 개가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장소에 올려주셔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개 거 먹을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개체별 급식기를 각각 써야죠. 막상 이제 합사 교육을 하는 거는 고양이와 고양이 합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고양이를 격리해둔 상태로 처음 첫 대면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뭐 후각을 서로 교환하면서 먹을 걸로 간식 보상을 한다거나 개 짖는 소리를 우리 클리커 소리처럼 하면은 간식 하나 간식 하나 이런 식으로 녹음해서 고양이한테 개의 소리를 좀 미리미리 들려준다거나 얼굴과 얼굴을 그냥 보기 전에 미리부터 하나씩 감각을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합사는 진행될 거니까요. 우리 고양이 합사편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개와 고양이의 합사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댕댕이와 고양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냥.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말까요? 소리 오라 그럴까?